검은 새가 경계의 구분 없이 천천히 걸어가고 바로 옆에선 두루미 한 마리가 하늘을 향해 날아올랐다가 내려옵니다. 저기 안개가 자욱한 날에 말 한 마리가 등에 포탄을 잔뜩 싣고 산등성이를 오르락내리락 하더라고. 이곳은 아마 사람은 없고 동물들만 사는 곳인가 봅니다. 전쟁의 긴장과 자연의 고요함이 공존하는 그곳. DMZ 극장 지금 시작합니다. 스틸 텅 드럼의 연주가 묵직하게 울리기 시작합니다. 그 소리에 맞춰 춤을 추는 걸까요? 두루미 한 마리가 수려한 춤을 추며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DMZ 넘어 우리가 갈 수 없는 그곳. 북한에 살고 있는 한 남자가 남한에서 흘러온 페트병을 주우며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내가 이 유리병을 맨손으로 병살인 줄 알았는데 이게 엄청 가벼운 거야. 플라스틱을 하나씩 모으던 이 남자는 어느 날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일일까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진행 중인 DMZ 극장은 새로운 방식의 전시입니다. 다양한 오브제를 이용해서 DMZ에 있는 13개 전망대를 극장으로 각색, 전시하고 여기에 스토리를 붙여 하나의 연극 작품을 만들어낸 건데요. 국내외로 독특한 예술 세계를 선보이고 있는 미술가 정현두 작가와 대학로에서 활동하는 실력파 연출가 수리아 씨가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에 저는 뭐 극장이 아닌데 어떻게 해? 막 이러면서 어디로 등장? 어디로 퇴장? 분장실 어디야? 이러고 탈의실 어디야? 막 이러면서 여기는 미술관이야 괜찮아 다 무대가 아니야 연습실 어디야? 막 이러면서 책상이 없어도 돼 공연했던 장소가 고스란히 전시장이 되고 이런 거는 저희들한테 굉장히 새로운 시도였고 새로운 도전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그만큼 또 발견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예, 흥분되고 재밌었어요. 여기가 전시장이 제가 저기서도 얘기했는데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이 공간은 저희들에게 DMZ였고 여기를 더듬더듬 들어와서 이거저거를 만들고 철책을 치고 분단선을 가르고 초소를 짓고 그런 과정을 한 기분입니다. 정현두 작가는 5년 전부터 이 작품을 기획하며 전시관에서뿐 아니라 DMZ 13개 전망대에서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전망대를 들어가는 과정은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일단은 사전에 신원조회도 다 해야 되고 그리고선 또 총든 군인들이 시키는 그런 초소도 지나가야 되고 검문 검색을 다 거쳐서 어렵게 들어가면은 펼쳐져 있는 아주 광활한 자연, 사람의 손에 하나도 안 닿아 있는 막막한 자연을 만나게 됩니다. 예술가로서 그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그 막막한 자연과 그리고 삼엄한 군대의 시설과 또 이런 군인분들을 보면서 예술가로서 무엇을 상상하게 될지 또 어떤 접근을 해야 될지 고민을 상당히 오랫동안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요. 먼들에 가지 마라. 터지면 큰일 난다. 먼들에 가지 마라. 터지면 큰일 난다. 연극은 전쟁 중 한 아이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6.25 전쟁 당시 피란민들은 아이들에게 먼 들에 가지 마라고 당부했습니다. 전쟁으로 지뢰가 뿌려진 벌판에는 언제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먼 들에 가지 마라. 터지면 큰일 난다. 먼 들에 가지 마라. 터지면 큰일 난다. 먼 들 작가는 이 구전설화를 모티브로 전쟁 고아가 지뢰를 밟은 후 영원히 이곳에 살게 되었다는 민들레 할머니의 서사를 감동적으로 표현했습니다.
9월 1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이번 연극은 매일 이루어지고 있는 전시와는 다르게 주 2회 진행됩니다. 코로나 상황 속이라 현재는 국립현대미술관의 홈페이지에서 예약 관람이 가능한데요. 아쉽게도 퍼포먼스 예약을 못한 분들에게는 연극 배우가 도슨트로 참여한 안보인 관광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쪽 끝이 강화고요. 이쪽이 고성이니까 지금 저 혼자만 북쪽에 있고 여러분들은 남쪽에 계신 겁니다. DMZ 13개 전망대에서 떠올린 다양한 이야기는 전시 오브제를 활용해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극은 말합니다. 남과 북, 그리고 분단의 한반도를 살고 있는 우리. 이젠 그 긴 그리움의 세월을 극복하고 만날 순 없는 걸까요? 날 용서해라. 날 용서해라. 건강해라. 건강해라. 울지 말고. 울지 말고.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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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와 그리고 퍼포먼스가 같이 결합된 이 전시 자체를 어떠한 대단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무런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DMZ는 우리나라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아픈 하나의 역사이자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산가족과 그리고선 정치, 이념, 이 모든 냉전의 잔해가 고스란히 지금까지 남아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에게는 아무리 봐도 새로운 어떤 그런 장소가 아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작품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누군가에게 새로운 것을 다시 전달해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하나의 했던 시도들은 그러한 편견과 그리고 선입관으로 가득 찬 그러나 현재 우리가 남한의 삶에서 반드시 봐야 되는 어떤 한 시각을 두 예술가가 이렇게 오랫동안 가서 보면서 느끼고 담고 싶었던 것들을 이렇게 담아서 그냥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면적인 미술 전시가 아닌 이야기와 음악이 함께하는 전시. DMZ 극장에서 그 뜻깊은 의미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